내일이 경칩이지만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던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또다시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꽃샘 추위마저 시작돼 빙판길까지 우려되는데요. 대관령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은지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대관령은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해 날이 밝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이 됐지만 봄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5개 시군을 시작으로 강릉과 평창 등 3개 시군에도 6시 30분부터 대설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6시 기준으로 고성 간성에 4.5cm, 향로봉 4, 진부령과 미시령에 각각 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5에서 최고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한 가운데 지역별로 적설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강원 동해안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려 각 시군에서는 시설물 등의 2차 피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 며칠 봄 날씨를 보이던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 일부 산간도로 등에서는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꽃샘 추위가 이어지다 8일쯤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록적인 폭설에 산천이 아직 눈에 덮인 상태에서 또다시 내리는 눈으로 강원 동해안의 봄철 산불 걱정은 당분간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